안녕하세요. 부식회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이 음력설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승인분의 리뷰를 마치고 이제 다음에 다른 걸로 찾아뵐게요. 읽어드리고 얘기할게요. 결국 이승윤은 Sing Again 무명가수전에서 최종 우승을 했다. 팬들의 응원이 대단해. 마지막까지 정말 감동으로 본 무대였다. 이 영상을 합쳐 토탈 3개의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떤 뮤지션에 몰입해보기도 처음이다. 처음 박진영의 허니를 부를 때 이전까지 못 보던 무대, 마치 무대 위에 서서 온 심사위원을 비롯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섹시한 감동이 왔다면 이무진과 함께한 무대에서의 신해철의 노래로 정말 잘 맞는 듀엣곡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두 번째 무대 이효리의 노래 치리치리뱅뱅에서 박진감 넘치는 화려하게 노래를 마치 자신의 무명 시절을 생각하며 인터뷰처럼 심사위원들을 패자로 만들 듯 박력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세 번째 무대 산울림의 내 마음의 추단을 깔고를 부르며 자신과 같이 무명으로 지냈던 수많은 12호 가수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힘을 주는 무대로 주단을 깔아주듯 그렇게 멋지게 불렀다. 네 번째 무대에서의 BTS 소우주를 불러 마치 어느 별에서 온 정말 예쁜 심장을 콩닥거리며 지구에 막 도착한 푸른 어린 왕자처럼 소우주 노래를 부르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반짝이는 격려와 용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만의 빛으로 빛나기를 바라며 수많은 별빛을 쏟아내는 그 무대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적의 물이라는 곡으로 꿈으로 물을 대체해서 들어달라며 멋진 무대를 꾸며주며 결국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꾸며주었다. 물 한눈 팔지 말고 나만 가져요.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요. 숨이 넘어갈 듯 노래를 부르며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우 땀이 비오도록 눈이 빠지도록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요.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물, 물 좀 줘요. 목, 목,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핏빛이 지워지지 않아 자꾸만 어지러워져요. 붙잡을 사람이 필요해. 여보세요. 날 다시 일으켜주세요. 물, 물,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멋진 공연이었다. 몸 동작 하나하나, 목소리, 발성, 춤, 리듬, 강약 조절하는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무대를 꾸며주었다. 싱어게인 무명가수는 최종 우승으로 팬들에게 보답을 했다. 생방송에서 6명을 포함해 이렇게 방송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아마도 승윤군은 등수를 떠난 정말 인간적인 가수 이승윤만의 색깔로 그만의 스타일리시한 화려하고 리듬감 넘치는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노래 실력보다 더 놀라운 그의 영혼이 울림을 주었고 그의 주옥 같은 가사로 그의 시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었고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의 배려의 마음에서 보석 같은 눈물들이 우리를 정화시켜 주었다. 그의 사소한 취미나 그가 즐겨보는 웹툰 플랫다이어리나 우바오 같은 따뜻하게 타인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랑의 인간미를 추측할 수 있었고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그의 차림새에서 소박한 그의 검소를 볼 수 있었으며 수많은 그의 어록들, 그의 위트와 인격을 우리는 만나 감동할 수 있었다. 그동안 승윤군이 주었던 행복감에 감사하며 살짝 엿볼 수 있었던 승윤군의 가족, 사랑 또한 우리를 감동하게 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억압되지 않은 각자 가진 개성을 중요시하며 키우신 부모님의 교육방법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음에 나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순수한 한 사람으로
그동안 행복 바이러스와 세로토닌 엔돌핀 만끽하며 그 동안을 장식해준 게 승윤군의 앞날에 더더욱 멋진 행운이 있길 기도하며 이 마지막 리뷰를 마치려 한다. 늘 행복하길. God bless you. 2021년 2월 11일.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환호하고 좋아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심사위원분들도 정말 열성적으로 많은 그 좋은 심사평을 내주셨고, 특히 이제 마음에 드는 그 평들을 많이 내주신 김이나 작가님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분은 직관력으로 가사를 쓰는 분이라 그런지 예리한 감성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들어보면 제가 느끼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제 많은 분들, 뭐 규현 씨, 뭐 유희열 뭐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은 아주 열성으로 아주 무대를 감상하면서 평을 해주셨고, 하여튼 제가 이번에 본 그 소감은 정말로 제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거나 누군가의 무대를 세 번 이상 본다거나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노래를 듣기는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확 찾아다니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옆지기가 이렇게 또 보라고 겸해줬던 것은 못 보여줬으면 또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노을 무대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개인적인 사소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우승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모든 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느낌이신 것 같죠. 이제 싱어게인 끝났으니까 다음 무대를 볼지 안 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화제를 몰고 올 가수가 나타나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정말 정말 감명 깊게 이렇게 화제를 낳았던 이승윤 군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저한테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은 걸 깨닫게 해주고, 또 가족과 또 가족 사랑, 아버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고 싶어요. 아버님이 아이들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을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교육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그분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신지런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었다는 기사를 통해서 제가 또 알게 되니까 승윤군한테 더 사랑이 가는 것도 있고, 승윤군이 좋아하는 뭐 단어까지도 정말 승윤스러운 승윤군이 좋아하게끔 되어 있는 만화면서 따뜻한 마음을 그리는 그런 만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닿았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또 짧아서, 또 내일 또 음력 설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도 많이 드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오늘은 새해 인사 한 번 더 드릴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